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내는 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라. 절제해야 된다. 응모하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깊이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시그널을 읽으면 시시적 응집, 시시적 압축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그냥 늘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영상적으로 압축할까, 응용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시면서 찍어야 됩니다. 꽃이 있다면 꽃을 찍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다도 제가 늘창 드리는 말씀이지만 드라마틱하게 찍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윤종님 마주 보셨네. 마주 보셨네. 그래서 행복이었지. 마주 보셨지. 그래서 사랑했네. 그죠? 기분 좋아요. 어떤 사진이면. 어떤 사진보다 기분 좋은 사진이죠. 아이 좋다. 그죠? 스트릿 하더라죠. 웨딩 사진이거나 기념 사진으로는 더없이 출중한 사진이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우리 모두의 가진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더없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김기현 님의 사진 한번 볼까요? 쓸쓸하다죠. 쓸쓸한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지 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볼게요. 쓸쓸함을 느끼라 이 말씀이십니까? 네, 쓸쓸함을 느꼈어요. 또 함형열님. 신은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들 자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면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신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 사진 정말 시원하게 찍혔다. 사진 참 찍히네요. 사진은 참 밸런싱 감각 좋게 삐딱삐딱이네요, 선생님. 하지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삐딱하게 해서 지금 사진에 시각적 움직임을 누도하신 사진을 다 듣게 됩니다. 아이고, 추우실까? 우리 부처님 추우실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잘 찍으십니다.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그림이자 있어야 될 당위성에서 있어야 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있어서 그렇지만 당위성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야 되죠. 스님의 모습. 이거 사진 잘 찍으십니다. 잘 풀어나가시고. 겨울인데 여러분 발이 아이고 드리워져 있네요. 잘 푸셨어요. 용주사에서 참나를 찾고 세상의 좋은 일이라는 사실기를 기원합니다. 오케이. 좋은 말씀이네요. 이거는 사진을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주사에 다녀온 느낌. 용주사에서 모아한 에너지를 느낀 느낌. 그런 것들이 잘 풀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발하셔서 사실 화각이 조금 더 세련된 가능성이 있어요. 세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련된다기보다 조금 뭐라고 무겁다고 할까요? 카카오는 맛이 없어요. 그걸 말 찍으면 자연스럽게 카카오해지면서 무거운 게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성님 사진 장문소통에 있다. 그럴까요? 제목이 좀 어려운 제목 같았어요. 한국 고유주택의 장문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와닿았을 텐데 이걸 되게 철학적이어서 제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진은 그걸 전달하기 좀 부족하다. 그러나 사진 자체는 한 장 안에 사진을 잘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제목을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은유가 아닌 그런 제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LSAD님 태조산이에요. 태조산에 다녀온 느낌인 것 같아요. 훈련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어요. 태조산님은 훈련을 좀 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이려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장짜리 사진 좀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탈락기 착창사진 도려라는 사진을
녹장 기본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 사진 참 좋아요. 아주 좋은 사진인데 녹장 기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사진을 류시아의 시로 대별을 하셨네요. 그죠? 네가 내가 흔들리는 것은 네가 나 가지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 뜻이고 내가 끝없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집을 짓지 않을 것 같다. 사랑이한테 전체가 짓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지금 누구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은 그런 의미가 있을까? 왠지 사진에는 그런 의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진에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라고 시를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볼까요? 어제는 읽어드렸고 오늘 얘기할까요? 여러분 착한 사진전과 김홍이가 진행하고 착한 사진전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댓글 한마디 달아주시면 저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되는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키워나가는 착창산 사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